1호 매물 보러 왔습니다. 제가 1호 매물을 올렸을 때 집은 없고 땅만 있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솟구쳤습니다. 근데 그 근처에 있지만 정말 좋은 매물, 그 1호 매물도 이렇게 지으면 정말 괜찮은 매물이 된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서 6호 매물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또 차가 오네요, 여러분. 죽겠고. 자, 그러면 일단 6호 매물 보러 가기 전에요, 주위 전경을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죠? 여기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아리에 있는 관절곶 바닷가를 끼고 있는 6호 매물입니다. 가볼까요? 구해줘 홈주 촬영팀도 울고 갈 만한 그런 매물입니다. 가보시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6호 매물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말이 필요 없고 구해줘 홈주에도 나올 법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딱 보시면 외관상으로만 보셔도 정말 예쁜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을 하나하나씩 저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러 갈 거고요. 그 전에 이렇게 보시면 이 주차 공간이 차량이 10대 정도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쵸.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갈로 해서 모든 게 이렇게 쫙 다 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비가 오거나 했을 때 뭐 배수 시설이라든지 이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듯 보입니다. 어디 물이 한 군데 고여가 있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주차장부터 해가지고 마당을 저하고 같이 한번 보러 가볼게요. 이 건물은 정말 예쁘게 지어져 가 있습니다. 좀 특별하죠. 이런 담 같은 경우에도 일반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투박하게 된 게 아니라 이 철사와 자갈을 합쳐서 이렇게 레일로 자가 당겨서 이런 담을 다 만들어 놨어요. 예쁘죠? 이 담이 둘러싸고 있는 데가 모두 이 땅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정말 좋죠. 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지나서 이 안쪽으로 오시면 일단 이렇게 열리긴 하는데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리가 길어서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오시면 건물 정면뿐만 아니라 이 뒤쪽에도 이렇게 자갈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담도 똑같이 이렇게 세련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뒷마당에서도 보이는 뷰는 바다 뷰가 다 보입니다. 앞에 건물이 만약에 하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뒤에서도 보기 힘들었겠지만 바다 뷰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용도는 다양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테이블 놓고 테라스로 해서 이제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의자 놔두고 책을 읽으셔도 되고 고기 구워 먹어도 되고 편안하시게 여기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창고입니다. 창고. 네, 창고가 이렇게 짐을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집 안을 한번 보러 가볼 건데요. 밖에서만 보셔도 집 안은 어느 정도일지 기대가 되죠. 가보겠습니다. 자, 마당 주변을 이제 이렇게 다 둘러보셨고 전체적으로 테라스가 한 개 더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테라스가 굉장히 넓어요.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 들어가는 문 같은 경우에도 이 철제로 해서 스틸 재질인데 굉장히 이 자석입니다. 자석 딱 붙어요. 이렇게 요런 하나하나 디테일까지 잘 지어진 집입니다. 자, 들어오시면 이런 테라스가 뒤에 있는 테라스보다 훨씬 넓습니다. 훨씬 높고 파라솔도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서
뭐 햇빛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도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정말 좋죠,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입구입니다. 입구문이고 빨간색으로 해서 포인트를 줬고요. 이런 문 손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디 고급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술집 좋은 곳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는 인테리어 스틸 재질로 해서 아주 섬세하게 잘 지어 놨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훑어보고 그런 다음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죠? 정말 예쁩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하루 좀 자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정도입니다. 자, 요 안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먼저 안쪽을 보시기 전에요. 이게 보시면 저게 펜션인가 주택인가? 너는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고민, 뭐, 의문을 가졌었던 분도 계셨을 건데, 1층은 상가고요. 2층은 주택입니다. 1층 상가, 2층 주택. 그러니까 1층은 월세 내주셔도 되고, 커피숍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셔도 되고, 2층은 주무셔도 되고, 거주하셔도 되는 곳입니다. 자, 요 안쪽으로 1층 상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폭은 한 2m 정도 되는데요.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커피숍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딱 보시다시피 인테리어는 그냥 말을 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드럼도 있죠, 이런 거. 드럼도 이거 실제 사용하는 드럼입니다, 여러분. 실제 사용하는 드럼도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처음에 느낌에서 보셨다시피 이게 통유리로 이렇게 굉장히 개방감이 있게 해놓습니다. 이게 만약에 막혀 있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답답했을 건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리로 다 마감을 해놓은 상태라 가지고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 요 폭이 조금 좁다고 하더라도 멋지죠. 다시 요 안쪽으로 한번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쪽 면에서 이쪽을 또 보시면 이렇게 갤러리처럼 이렇게 아주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커튼부터 모든 것이 손색 없습니다. 이 매물은 지어진 지 1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거의 다새 것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런 테이블 하나하나, 이런 것들. 이 테이블은 바닥에 고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주인분이 들고 가려고 해도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득템이라 그러죠. 자, 이런 것도 있고, 요 위에 조명, 이런 것들. 네, 아, 좋습니다. 여기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커피숍을 이제 사용을 하셨어가지고 테이블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커피숍으로 하기가 굉장히 좋은 게이 1층에서 보면 이렇게 기역자로 해서 창문이 되어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커피 마시면서 바다 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보십시오. 이쪽은 정말 좋아요. 이렇게 앉아서 커피도 앉아서 커피를 이렇게 한잔 먹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분위기 있습니까? 동에서 뜨는, 제일 먼저 뜨는 해를 보면서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멋지죠? 전체적인 느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엄청난 개방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엄청난 개방감을 가질 수가 있고, 저 안쪽에 이제 주방 쪽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이 주방도 타일로 해서 다 마감을 해놨고요.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보시는 여러분들은 바로 아실 겁니다. 바로 아실 겁니다. 거의 목 수준, 센스 보십시오, 여러분. 거의 목 보십시오. 요즘 유행이죠, 거의 목. 멋지죠. 그냥 깔끔, 정말 깔끔합니다. 그냥 커피숍을 하셔도 되고 간단한 뭐 어떤 요리도 할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간은 뭐 활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뭐 나는 커피숍도 하면서 위에서 거주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이고, 내가 악기를 좋아한다. 그럼 이쪽에 드럼이라든지 뭐 밴드 이렇게 만들어서 연주 실컷 하시다가 올라가셔도 되고, 그림 좋아한다고 하시면 갤러리처럼 사용하셔도 되고, 화방처럼 사용하시다가 2층에 올라가서 주무셔도 되시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은 곳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1층에는 화장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 화장실, 하나는 남자 화장실입니다. 제가 여자 화장실 실례 좀 할게요. 여자 화장실. 굉장히 깔끔하죠? 비데도 있고요. 이 문도 스틸 재질로 해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예쁘게 해놨습니다. 깔끔합니다. 이게 여자 화장실이고요. 이쪽을 오시면 요 남자 화장실. 이 약간 남자 여자를 조금 차별해 놓은 것 같은 남자 화장실은 비데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난이고요. 이게 비데도 없어요, 남자 화장실. 아무튼 남자는 화장실만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하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1층에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종을 하셔도 화장실은 다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거 아시고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천장에 이렇게 달려가 있고, 저 천장에 이렇게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레일 등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사용하셨던 분은 여기에다가 빔 프로젝터를 설치를 해 놓으신 상태라 가지고요. 저쪽에 블라인드를 내려서 이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쫙 쏘면서 영화를 보시고 TV도 보시고 하셨습니다. 꿈만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2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마감도 계단도 이렇게 굉장히 엣지있게 막 시공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벽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약간 파스텔 톤으로 해서 아주 예쁘게 대놓은 상태고, 중간중간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마치 좀 갤러리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2층에 오시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이게 흔들흔들 하는 게 이렇게 두 개가 또 있고요. 자, 여기서 잠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만약 내가 그래, 이걸 매매를 네 말대로 한다고 치자, 그러면 이거 다줄 거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거는 주인하고 좀 협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협상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좀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할 거고, 주인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인테리어 소품이라든지 이런 게 고가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협의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 들어오셔가지고, 위에 보시면 저기 또 에어컨이 여기도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도라든지 이쪽에 에어컨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보셨나요? 정말 괜찮죠? 자, 방에 들어가기 전에 좌측을 보시면 테라스가 또 펼쳐집니다. 삼각형의 테라스. 자, 이 테라스 뷰 한번 보겠습니다. 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뷰 한번 보십시오. 관절곶 뷰입니다, 바닷가. 멋지죠? 앞에 막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뷰, 이런 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쪽에 공간 활용을 엄청나게 할수 있겠죠? 뭐, 테이블 놓고 독서하시거나 고기 구워 드시거나, 뭐, 활용 공간은 하기 나름입니다. 이쪽은 정말 멋진 곳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테라스만 지금 한 3개 정도 됩니다, 여러분. 자, 방으로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은 신발 좀 벗고 들어갈게요. 자, 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에 들어와서 우측부터 한번 보러 가볼게요. 우측에 이렇게 오시면
화장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화장실. 지어진 지 1년밖에 안된 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화이트, 그 다음에 블랙으로 해서 포인트를 줘서 화이트 블랙 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샤워, 해바라기 샤워 수준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신축이니까 뭐 이런 거는 안에도 블랙, 화이트, 블랙 욕실이, 메인 욕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방이 있는데, 방을 보시기 전에 또 좌측편을 보시면 또 개방감 있게 창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을 열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쪽에서 누가 왔나 이렇게 볼수 있는, 예, 야자수도 한 번씩 보면서 할수 있는 문이 하나 있고요. 커튼도 이렇게 치면 되세요. 자, 들어오시면 이제 방입니다. 방은 굉장히 깔끔하죠. 깔끔하고 도배도 이렇게 밝은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세련되면서 깔끔합니다. 여기가 붙박이도 설치가 이렇게 다 되어가 있어요. 예,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해서 공간 활용을 좀 잘할 수 있게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 3명은 충분히 거뜬히 잘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쪽에도 보시면 이런 창문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요쪽에도 있고, 그리고 요 위에도 있고, 위에도 이렇게 또 대가 있습니다. 창은 방에 두 개가 있어야 이렇게 환기가 이렇게 잘 되기 때문에 두개 있는 거는 굉장한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방한개 봤고요.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쪽이 보이는 곳이 부엌 겸 거실입니다. 부엌하고 거실하고 일체형입니다. 일체형이고요. 정말 세련되고 깔끔하죠. 이 집은 정말 재밌는 게 주방에서도 바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싸웠잖아요. 신랑이 말을 안 들어 싸웠으면 화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요리하는데. 하면 이런 바다 보면서 스트레스도 좀 풀고 할수 있어요.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기역자 구조로 된 싱크대고요. 하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스텐 느낌의 금색 스테인레스 느낌의 아주 시크한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상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옵션은 이 오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인덕션이 3구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붙박이처럼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장을 다 짜놓은 상태거든요. 멋집니다. 정말 멋져요. 여기는 이런 기둥이 하나가 있긴 한데 기둥에도 콘센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콘센트가. 콘센트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정말 예쁘죠? 자, 거실에도 창문을 보시면 이런 창문들은 이런 창문 보셨습니까, 여러분? 일반 아파트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창문인데요. 이게 거의 통으로 1호 이만큼이나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기 오면 그냥 뻥 뚫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방이든 거실이든 뭐 1층 상가든 어디든 멋지죠. 자, 또 안쪽으로 한번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이 좌측편에 세탁기하고 놓을 수 있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빨래 걸수 있는 행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동입니다. 전동. 멋지죠, 여러분. 전동입니다. 전동으로 위아래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자, 이게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은 붙박이는 없는데, 여기도 사람 두명 정도는 충분히 잘수 있는 공간은 되어 있고요. 이, 보십시오. 개방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 네. 이집 개방감 한번 보십시오. 창문 클래스가 틀립니다. 창문 클래스가 틀려요. 보시면 양쪽에 이렇게 가로로 긴 창문이 빵빵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이쪽에 보시면 한방더 있습니다. 여기 한방더빵 있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방이 조금 평수가 작다고 하더라도 절대 작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여기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는 테라스가 있습니다. 작은 방에도 전용 테라스가 있어요. 전용 테라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방에도. 여러분, 큰방 하시겠습니까? 작은 방 하시겠습니까? 작은 방주도 전혀 손해할 것 같진 않아요. 가족 중에 한 분도. 왜냐? 테라스 좋아하는 가족이 있으면 이 방을 주면 되는 거죠. 정말 멋집니다. 일단 제가 문은 또 정리 정돈은 잘해서요. 문은 좀 제대로 닫고 잠금 장치 확실하게 하고 이렇게 소중한 매물을 제한테 주신 주인분님한테 자그만한 보답입니다. 정말 멋지죠? 자, 또 뭐가 더 있는지 저하고 한번 보러 가볼게요. 자, 아까 왔던 길로 한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집은 넓어가지고 한 번에 동선으로 그릴 수가 없으니까 좀 참고하셔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가보겠습니다. 자, 요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아까 1층에 있는 그 테라스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요 테라스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 1층에 만약에 상가를 쓰고 있고 내가 2층에 주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1층에 손님이 있는데 저기에서 주택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얼마나 껄끄럽겠습니까? 그래서 1층, 2층에서 사는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독립적으로 할수 있게끔 이렇게 입출입구를 한개더 만들어놨다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2층. 아, 진짜 이런 스틸, 이런 철제 계단도 까만색으로 너무 예뻐요, 여러분. 진짜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자, 옥상입니다. 아,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숨겨놨던 테라스입니다. 옥상이 통째로 테라스 주는 꿈에도 몰랐을걸요, 아마. 1층, 2층에가 테라스가 총 3개, 작은까지 4개가 있습니다. 4개 중에서 하이라이트 다섯 번째입니다.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야, 이거 제가 뭐라 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말할 그것도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이블 이렇게 쫙 놔두고요. 만약에 이 여러분들께서 이걸 매입을 해서 옥상에 내가 너무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그늘막을 칠수 있는 철근까지도 이렇게 다 제작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천만 제작을 해서 붙여놓으면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멋지죠? 옥상에서 본뷰 바닷가 한번 보시죠. 아, 좋네요. 여기 있으면 진짜 아무 걱정 없이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이건 뭐냐면 바베큐를 즐길 수 있는 그릴입니다. 여러분, 그릴이고, 보십시오. 테라스가 실제로 와서 보시면 엄청 넓습니다.
정말 넓어요. 이쪽. 네,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멋지죠? 좌측은 나무들이 있고 우측을 보면 바다가 있습니다. 새소리 들으면서 파도 소리도 조금씩 들을 수 있는 아주 멋진 곳입니다. 6호 매물 어떠셨습니까? 엄청나지 않았나요? 여기는 바다 뷰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정말 많습니다. 통째로 해가지고 펜션으로 해서 다 빌려주셔도 되고, 2층은 내가 살고 1층은 뭐 월세를 주겠다라고 하시면 월세를 주시면 되시고, 본인이 직접 커피숍을 갖고 싶어 하셨던 꿈을 가지고 계셨던 분은 직접 운영을 하셔도 되고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거주하시다가 이렇게 손님 많이 맞이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해서 사무실로 저는 써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매물, 바다뷰를 다 가지고 있고 활용도가 엄청나면서 지은 지 1년밖에 안 된 이 매물은 대지가 183평이고요. 건물이 70평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정말 자고 가고 싶다. 정말 좋구나. 가지고 싶다. 이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만큼 강력 추천하는 매물이고요. 지은 지 1년밖에 안 됐고, 그리고 매매 가격은 1년 전쯤에 7억 5천에 내놓으셨는데 실제로요. 지금 하시게 되시면 5억 8천에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절호의 찬스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돈을 한번 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